사진은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이고요. 세종 이야기라고 써 있죠. 이게 세종 광화문 광장 지하 전시관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도 사실 여기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어제야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2242일. 일일 퍼즐, 일일만보 1332일 세종 이야기, 충무공 이야기 광화문 광장에 있습니다. 데일리 퍼즐 1921일. 예, 세종 이야기, 충무공 이야기고요. 뭐 지도를 보시면 아침에는 덕수궁 주위, 점심에는 경희궁, 사직단, 광화문. 이거 뭐 사실은 앱에서 배치 받으러 다니는 코스인데요. 춥지만 열심히 걸어봤습니다. 오늘도 제가 매일 사진을 찍는데요. 덕수궁 돌담길에 누군가가 뜨거울 때 꽃이 핀다. 이렇게 글을 쓰시고 꽃을 계속 바꿔주십니다. 11도입니다. 체감온도 16도. 영하입니다, 영하. 이거는 이제 서울역사박물관인데 유리입니다, 바닥이. 근데 눈이 싹 쌓여서 추위가 느껴지죠. 네. 경희궁에서 눈 쌓인 거. 경희궁 뒤에 옆에 있는 돌계단입니다. 종로 영화제 애무라는 이제 복합문화공간이죠. 이거는 금호재라고 체부동 생활문화센터에 있는데요. 항아리 사진 하나 찍었고요. 이건 경복궁의 국립고궁박물관 연문이죠. 찍어봤습니다. 광화문 광장 작품 전시 중이고요. 또 다른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중지를 쓰신 작품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이게 세종 이야기 입구고요. 들어가면 지하입니다, 여기가. 여기 이제 충무공 이야기부터 먼저 들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춥고 비 오고 이런 날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여긴 얼굴을 하시면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출구, KT 앞에 또 다른 출구고요. 예, 그렇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예, 2022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